안녕하세요. 전산의 계급 제65회 기출문제 1원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자산의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산 계정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읽어봅시다.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 활동에 있어서 장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랍니다. 유형 자산의 정의입니다. 유형 자산 정의를 세 가지로 우리가 딱 요약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답니다. 영업활동에 사용하려고. 이게 첫 번째 특징. 두 번째 특징은 1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사용할 거랍니다. 즉 장기간 사용한다. 이게 두 번째 특징. 세 번째 특징은 눈에 보인다. 입니다.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이렇게 표현했죠.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 유형자산의 정의를 딱 요약할 수 있다. 그죠?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 찾아라. 요 문제죠. 자, 봅시다. 비품. 1번이 답이죠. 그죠? 비품이 유형자산이다. 이겁니다. 상품, 제품은 재고자산에 해당할 것이고요. 단기 금융상품은 당좌자산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1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지웁니다. 2번. 아래의 내용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년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그리고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된다라고 되어 있죠. 1년 기준으로 이렇게 유동, 비유동 구분한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읽어볼까요? 1번.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한다. 맞죠? 비유동자산이 요네 가지 카테고리다 이겁니다. 그러면 답은 1번 되겠네요. 1번이 답이다. 2, 3, 4 읽어놔 봅시다. 2번.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는 유동성 배열법의 원칙과 관계없이 작성한다. 아니죠.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 항목은 위에, 비유동 항목은 아래쪽에 배치해야 되겠죠. 3번.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등은 유동자산에 속한다. 요것들은 유형자산에 해당한 것들이죠. 유형자산은 비유동자산에 속하겠죠. 3번 틀렸죠. 4번. 매입채무, 선수금, 사채, 장기차입금 등은 유동부채이다. 장기차입금, 비유동부채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 사채라는 내용은요,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인데요. 자, 한번 등장했으니까 참고로 드러나 보십시오. 사채는 이런 거랍니다. 차입금은 A라는 특정한 거래처나 은행에서 빌리는 것이죠. 누구한테 갚아야 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사채는요, 한 사람한테 빌린 게 아니고 여러 불특정 다수한테 빌리고 싶답니다. 좀 돈을, 큰 돈을 빌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증권을 발행해가지고 뿌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증권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 증권을 살면 100만 원 재산 줘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만 원을 빌렸는데 요 증권을 줄게.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만기가 되면 그 증권을 가지고 오면 이제 원금을 우리가 갚아줘야 되겠죠. 그리고 그 증권 보유하는 기간 동안 따박따박 이자를 줘야 되겠죠. 그 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그죠? 그 증권이 유가 증권이라 이겁니다. 가치가 있는 증권. 그래서 유가 증권을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사는 것만 배웠죠. 유가증권을 살때그 보유 목적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여러 개로 쪼개질 수 있는데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단기 투자 목적으로 사는 것만 다룬다. 그때 계정 과목 이름은 단기 매매 증권이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사실은 지분 증권, 주식 같은 것도 있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사채 같은 그런 증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회사가 발행한 사채를 회사채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채무증권의 예가 회사채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은 그 유가증권, 사채를 사는 사람 입장이었고, 여기서 말하는 사채는 그 유가증권, 회사채를 발행하는 입장이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이러한 사채는 만기가 발행일로부터 1년이 넘어가기 때문에 비유동부채다 이겁니다. 사채를 발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서 사채 또한 비유동부채입니다. 장기차입금처럼 사채도 비유동부채다. 이런 거는 전산회계 1급 가면 이제 배우겠죠. 우리 전산회계 2급에서는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이름 한번 정도만 듣고 넘어가시면 되겠다. 몰라도 되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2번 문제 1번 답이다. 이렇게 풀어봤네요. 자, 넘어갑시다. 3번. 다음 중 영업 외 비용과 판매비와 관리비로 짝지어진 것은? 자, 봅시다. 개발비 무형 자산이죠. 재해 손실 영업 외 비용.
기부금, 영업 외 비용, 수도 강렬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다, 그지? 요게 영업 외 비용, 요게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답은 2번. 3번, 4번 읽어나 볼까요? 임대료, 영업 외 수익, 이자 비용, 영업 외 비용. 대손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감가상각비, 판매비와 관리비. 그죠? 이렇게 분류됩니다. 4번 볼까요? 다음 거래 내용에서 총계정 원장에 기록할 수 있는 거래로 옳은 것은? 자, 1번. 하나 치킨집에 치킨 한 마리를 2만 원에 주문하였다. 자, 요거 읽어보니까 뭐 묻는 겁니까? 회계상 거래가 맞는 것은 아닌 것은 그거 묻는 거죠. 그래서 회계상 거래가 맞는 것은 이런 거를 문제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총계정 원장이 기록할 수 있는 거래로 옳은 것은 이런 식으로 물었네. 똑같은 말이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변동이 있는 것이 회계상 거래죠. 그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자, 이제 회계상 거래 찾아보자 이겁니다. 자, 1번. 주문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회계상 거래 아니죠. 오케이. 2번. 세운 상가에서 냉장고를 10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했다. 계약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직까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이겁니다. 3번. 태풍으로 인하여 창고에 있는 상품 50만 원이 파손되었다. 요거 회계상 거래 맞죠? 일상생활에서는 이런 걸 거래라고 하지 않지만 우리 회계에서는 창고에 있는 상품이라는 요 자산이 없어졌죠. 그래서 자산의 감소가 대변에 기록되고 차변에 뭐 재해 손실이라는 비용이 기록되니까 회계상 거래 맞다 이겁니다. 그에 따라서 총계정 원장에 기록이 되겠죠. 3번이 답이다. 4번 볼까요? 기획사를 차리고 매니저 한 명을 월급 300만 원을 주기라고 채용했다. 채용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직까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이 아무것도 안 변했기 때문에 회계상 거래가 아닌 것입니다. 그죠? 3번이 답이었다. 다음 문제 볼까요? 문제 5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작성의 기준이 아닌 것은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 우리가 몇 가지 배웠다, 그지? 자, 1번. 1년 기준 맞죠? 1년 기준으로 유동, 비유동 항목 나온다. 2번. 총액주의 맞죠? 자산하고 부채 같이 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상기하지 말라. 3번. 유동성 별법 맞죠? 그래서 유동 항목을 위에, 비유동 항목을 아래에 배치해라. 맞고요. 답은 보나마나 4번이겠네. 4번 뭡니까? 발생주의. 발생주의는 회계의 기본적 특징으로 우리가 배웠었죠. 그리고 발생주의는 재무상태표의 작성 기준이 아니고 손익계산서의 작성 기준으로 배웠었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6번 보겠습니다. 기말 재고자산을 과소평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자,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총계정 원장을 한번 더 분석해 볼까요? 자, 상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입니다. 나는 자산이니까 내 자리 왼쪽이다, 그지? 그래서 기초금액이 여기 적힐 것이다. 그리고 단기 매입이 이렇게 적힐 것이다. 자, 왼쪽에 기초재고와 단기 매입이 합해져 가지고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 이렇게 왼쪽으로 집계될 것이다. 그리고 총계정 원장은 왼쪽 오른쪽 똑같죠? 판매 가능 상품 이렇게 오른쪽도 똑같은 금액이 집계될 것인데 요거는 사실은 매출 원가와 기말 재고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금액, 판매 가능 상품이라는 그 일정한 금액을 기말 재고와 매출 원가가 이렇게 나누어 먹는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똑같은 금액을 두 개가 나눠 먹는데 기말 재고가 과소평가됐답니다. 그러면 매출 원가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매출 원가가 비용이죠. 그죠? 수익은 아무런 언급 없는 상태에서 비용이 커지니까 당기 순이익은 작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하는 거죠. 매출 원가가 과대되고 당기 순이익이 과소된다. 이렇게. 그죠? 답은 2번 되겠다. 자, 이렇게 풀어보았고요. 자, 지웁니다. 자, 7번 볼까요? 다음 계정 과목 중 증가액이나 발생액이 차변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자, 차변에 나타나면서 증가나 발생을 나타낸다. 뭡니까? 자산이나 비용이다 이겁니다. 오른쪽에 나타나면서 증가나 발생이다. 그러면 부채나 자본이나 수익이다. 아시죠? 그래서 요내 위치가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그거 묻는 겁니다. 자, 내 위치가 왼쪽인 것, 즉 자산이나 비용이
아닌 것을 찾는 겁니다. 자, 시작할까요? 당좌예금 자산이고요. 차량운반구 자산이고 단기차입금은 부채죠? 답은 3번이지. 기부금 비용이죠. 오케이. 요거 세 개는 자산 또는 비용이니까 네 자리가 왼쪽이다. 됐죠. 자, 다음 문제 풀어볼까요? 8번. 다음 계정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총계정 원장 읽는 문제가 자주 나온다고 했죠. 전혀 어렵지 않은데 이 방법을 모르면 이런 문제 다 틀리는 거죠. 그죠? 꼭 총계정 원장을 읽을 수 있도록 하자. 그지? 자, 회계처리로 나타내볼까요? 외상매입금 총계정 원장입니다. 외상매입금이 왼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회계처리 보자. 차변에 외상매입금 250만 원 이렇게 기록될 것이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요거는 그 내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상대편에 있는 계정 과목을 적어준다고 했죠. 그래서 반대쪽에는 지급어음이라는 계정 과목이 있었대. 금액은 얼마? 250만 원. 이렇게 회계처리한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250만 원, 대변의 지급어음 250만 원. 무슨 뜻입니까? 외상매입금이라는 부채가 대변에 원래 있었잖아. 이제 돈줄 때가 된 거지. 그래서 외상매입금을 차변에 기록해가지고 부채의 감소 기록하고요. 이제 돈으로 줘야 되는데 지금 돈이 없나 봐. 그래서 미안해, 나중에 줄게, 언제 줄게라고 하면서 어음을 끊어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지급어음이라는 새로운 이름의 부채가 생기겠죠. 그래서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로 기록되는 회계처리다. 읽어볼까요? 그러면 1번, 외상매입금 250만 원을 약속어음으로 받다가 아니죠? 상품 250만 원을 매입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건 뭐 전혀 아니고요. 3번, 어음대금 250만 원이 만기가 되어서 현금으로 지급하다. 이것도 아니죠. 4번, 외상매입금 250만 원을 약속어음을 발행해서 지급하다. 맞죠? 4번이 답이 되겠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지웁니다. 자, 그래서 총계정원장에 대한 이렇게 읽는 문제가 자주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9번요. 다음 자료에 의하여 매출 총이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들이 쭉 나와 있고, 그 와중에 매출 환입 및 애누리, 매입 환출 및 애누리 이런 것도 쓸게 있네. 자, 구해봅시다. 매출 총이익이라는 것은 결국은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그거죠. 그래서 매출원가 먼저 구해봅시다. 매출원가는 상품의 총계정원장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기초재고 네 자리 왼쪽이니까 기초재고 여기 적힙니다. 기초금액이 30만 원. 그리고 단기 총매입액이 185만 원. 185만 원이죠. 5만 원 이렇게 적히고, 자, 매입 환출 및 애누리는 그 취득 원가의 차감 항목이죠. 그러면 이쪽에 기록하면 되겠죠. 22만 원을 이렇게 기록하되 마이너스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죠?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은 반대쪽에 적히겠죠. 기말은 40만 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뭐 제목도 적을까요? 기말이라고. 기말 40만 원 이렇게 적고요. 그리고 이제 다 분석됐죠. 매출원가에 대한 내용은 다 분석됐고, 이제 빈값, 여기 매출원가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왼쪽에 집계되는 판매 가능 상품 금액이 얼마입니까? 30만 원 플러스 185만 원 마이너스 22만 원 하면은 193만 원 되네. 여기에 판매 가능 상품. 그럼 오른쪽도 193만 원.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193만 원에서 40만 원 빼면은 153만 원이 매출원가가 되겠다. 그죠? 이제 매출액 구하면 되겠습니다. 당기 총 매출액은 225만 원인데, 매출 환입 및 애누리, 요거는 매출액의 차감이죠. 그래서 A 빼기 B 이렇게 구하면 요것이 매출액 되겠죠. 자, 구해볼까요? 250000 빼기 140000 하면요, 211000 이렇게 나온다. 그죠? 요게 매출액, 요게 매출원가니까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면 되겠다. 그지? 210000 빼기 153000 하면은요,
58만 원 나오네. 그러면 답은 3번 되겠다. 그죠? 이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계산 뭐 항목이 몇개좀 많아서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로직대로 천천히 하나씩 풀면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하면 실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마인드 컨트롤을 해가지고, 그죠? 차분하게 풀면 됩니다. 그래서, 그지? 암산으로 막 급하다고 하면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러 다 알면서도 계산기 두드리는 거죠. 그래서 계산기 두드리면서 독하게 마음 먹는 겁니다. 아, 시간이 쫓기지만 나는 차분하게 다 맞추겠다라고 딱 각오를 다지면서 이렇게 딱 두드리라고.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마인드 컨트롤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죠? 아유, 떨어진다라고 마음 약하게 먹으면 떨어질 국리만 찾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붙는다. 이렇게 강하게 마음 먹고 풀면 됩니다. 자, 10번 볼까요?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다. 유형자산 중에서 토지하고 건설 중인 자산은 감가상각하지 않는다고 했죠. 2번, 구입 시 취득세는 당기 비용으로, 운반비는 취득 원가로 처리한다. 운반비 취득 부대 비용이니까 취득 원가 맞는데요. 취득세도 당기 비용이 아니고 대표적인 취득 부대 비용으로서 취득 원가로 처리하는 것이죠. 3번, 물리적 형태가 없으며, 있는 거죠. 물리적 형태가 있으며, 뭐, 이렇게, 뭐, 정의를 해야 되겠죠.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뒷부분은 맞는 것인데, 그죠? 앞부분이 틀렸다. 4번, 유형자산 취득 후 유형자산의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당기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자, 취득한 다음에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자본적 지출, 수익적 지출 이렇게 나눠서 봤죠. 자본적 지출은 내역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아니면 그 성격을 아주 확연하게 개선시키는 그런 지출일 때는 자본적 지출이라고 부르고, 그때는 자산의 취득 원가로, 즉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 성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품을 갈아 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지출은 수익적 지출이라고 부르고, 그거는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죠. 차량 유지비 또는 수선비 이런 그 성격에 맞는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이니까 수익적 지출이죠. 그러면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거 맞죠? 그래서 4번 지문은 맞겠다. 됐죠?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네. 문제 11번 볼까요? 유동 부채만으로 짝지어진 것은, 봅시다. 1번 가수금 맞고요. 바드럼은 자산이죠. 예수금 맞고요. 지급범 맞습니다. 답은 2번이겠네요. 3, 4번 읽어볼까요? 선수금 맞고요. 장기차입금은 비유동 부채죠. 미수금, 요거는 자산이죠. 외상매입금은 맞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네요. 문제 12번. 다음과 같은 결합관계로 이루어진 것은, 차변의 부채의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 거래 판례수의 결합관계 묻는 문제다. 그죠? 이런 문제는 거의 빠지지 않고 출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은 어떻게 찾습니까? 차변, 대변, 회계처리를 찾는 것이죠. 자, 1번, 2번, 3번, 4번. 회계처리 한번 해봅시다. 1번. 국제구호단체에 30만 원을 현금으로 기부했답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차변에 기부금 이렇게 처리하고, 대변에 현금 이렇게 처리하죠. 자산의 감소, 대변은 차변은 비용의 발생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2번, 미지급금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미지급금으로 남한테 줄 돈이 있거든, 대변에. 그거 이제 줄 때가 돼가지고 차변 쪽에 기록된다 이겁니다. 차변 쪽에 미지급금, 부채의 감소, 그죠? 미지급금, 대변에 뭘로 줬다고? 현금으로 줬다고. 대변에 현금. 그러면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맞죠? 그러면 원하는 답은 2번이네, 그죠? 자, 3번, 4번 계속 해볼까요? 3번. 사무실 임차 보증금 200만 원을 보통 예금에서 지급했다. 어디서 건물을 우리가 빌렸습니다. 그러면 보증금 쪽으로 미리 돈 주죠. 그거를 임차 보증금이라고 한다. 요거 나중에 임대차 계약 끝나면 돌려받겠죠. 그래서 우리 자산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 쪽에 임차 보증금 이렇게 적고, 대변에 보통 예금을 줬다고요. 대변에 보통 예금 이렇게 적으면 되겠다.
보통 예금 주지만 슬퍼하지 말라 이거지. 나중에 돌려받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자산의 증가, 자산의 감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4번. 거래처에 상품 매출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답니다. 차변에 현금 들어왔겠죠, 얼마. 그러나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나중에 받을 돈을 미리 받았을 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받을 돈이 좀 작아지는 꼴이 되죠? 부채다 이거지. 대변에 선수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오케이. 이렇게 회계 처리해 보면 거래 판례소 결합관계 분석 가능하다. 문제 13번 볼까요? 다음 계정 기입에서 당기 소모품 미사용분의 금액은 무엇일까? 이것도 총계정원장 문제다, 그죠? 이것만 봐도 딱 알겠는데, 그지? 뭡니까? 요거지 뭐. 소모품으로, 기말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대체되는 부분이 미사용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답은 50만 원. 이렇게 바로 찾을 수 있겠네. 3번. 그리고 이제 요 총계정원장을 한번 분괴로 한번 해설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4월 1일 날요 총계정원장 내용을 어떻게 분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자, 소모품비라는 계정 과목이 차변증에 기록되는 거죠. 소모품비가 70만 원. 그리고 대변에 현금 70만 원. 이렇게 기록되는 것입니다. 70만 원 주고 소모품 샀다 이겁니다. 그런데 살때그 부분을 전부 다 비용으로 처리했었다 이거지. 그랬는데 12월 31일에 보니까 70만 원치 산것 중에서 50만 원이 남았대. 그러면 내년에 쓸수 있으니까 자산으로 남겨놔야 되겠죠. 그래서 비용이 지금 너무 많이 차변증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줄여주고, 즉 대변 쪽에 소모품비를 적어가지고 비용을 좀 줄이고요. 얼마? 50만 원좀 줄이고, 그 부분은 내년에 쓸수 있으니까 자산으로 좀 기록해 놓자 이겁니다. 자산 이름은 소모품. 됐습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는다. 그에 따라서 차변에 70만 원 기록됐다가 50만 원만큼 감소했으니까 20만 원만 결국은 손익계산서상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기록되게 되겠다. 그리고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기록되려면 기말에 손익이라는 임시계정과목으로 이렇게 대체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타나 있다. 됐습니다. 문제 14번요. 다음 중 상품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계정과목이 아닌 것은 상품 매입액에서 차감하는 것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매입 애누리 그죠? 세 가지였다. 매입 운임은 뭡니까? 취득 부대의 비용이니까 상품의 그 매입액, 즉 상품 취득 원가에서 플러스 돼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다. 문제 15번요. 다음 중 경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는 이렇게 물었네요. 즉 수익 또는 비용이 있는 거래를 찾아봐라 이겁니다. 분괴해 보면 되겠죠. 1, 2, 3, 4 분괴 봅시다. 1번. 거래처로부터 외상 매입금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았답니다. 외상 매입금에는 부채가 대변이 있는데 요거 이제 돈줄 때가 돼가지고 차변에 적어서 감소시킨다 이겁니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를 적어줌으로써 부채 감소를 기록한다. 외상 매입금. 자, 이제 돈으로 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갚지 말래요. 좋지 뭐 기분 그죠? 그때 어떤 계정을 씁니까? 채무 면제 이익이지 뭐. 채무 면제 이익. 영업 외 수익이다, 그렇지? 그래서 수익이 나타났다. 그러면 1번이 답이 되겠네. 그죠? 수익 또는 비용이 나오는 분괴를 찾으면 되는 거니까 답은 1번. 2번 볼까요? 외상 매입금을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했답니다. 아까 한번 등장했던 거래죠. 그래서 바로 써봅시다. 차변에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를 기록하고요. 대변에는 지급어음이라는 부채의 증가, 새로운 이름의 부채가 생기는 거죠. 지급어음. 이렇게 대변에 기록한다. 부채의 감소, 부채의 증가니까 수익 또는 비용이 발생 안 하죠. 3번. 대여금을 회수하여 기업주 개인이 사용했답니다. 대여금이라는 자산이 있었는데 이제 요거 돈 받을 때가 돼가지고 없애준답니다. 대변에 대여금 이렇게 기록하고요. 자산의 감소죠. 자산의 감소를
대매 기록하고 이제 현금이나 보통 예금 같은 걸로 받아야 되겠죠?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금 할까요? 현금 얼마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기업주 개인이 쏙 빼가가지고 개인적으로 썼다 이겁니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야 되겠죠? 대변에 현금 자산의 감소가 다시 기록된다. 그리고 차변에 뭐 기록합니까? 기업주 개인이 싹 빼가는 거는 인출금으로 처리하는 거죠. 인출금은 자본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죠. 자, 자본 네 자리 오른쪽인데 왼쪽에 기록된다. 그러면 자본이 감소한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자본, 그중에서 자본금 계정 과목이겠죠. 자본금 계정 과목이 작아진 거지. 기업주 개인이 싹 빼갔으니까. 그런데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을 기중에 건드리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인출금이라는 임시 계정 과목을 쓴다고 했죠. 오케이. 차변에 인출금. 이렇게 기록할 것이다. 현금은 들어오자마자 나가버렸으니까 굳이 기록할 필요 없겠죠. 그래서 차변에 인출금, 대변에 대여금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 차변에 인출금, 자본의 감소, 대변에 대여금,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됩니다. 수익 또는 비용 안 나오죠? 4번 마지막 볼까요? 기업주 개인의 차입금을 기업이 대신 지급했답니다. 자, 회사 입장에서는 차입금 갚으려면 돈 나가는 거죠. 대변에 현금 또는 보통 예금 나간다. 그냥 현금이라고 볼까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져나간다. 자산의 감소가 대변에 기록되고요. 요 차입금은 회사의 차입금 아니죠. 회사의 부채 전혀 관계없다. 그냥 기업주 개인이 돈 빼가가지고 자기 차입금 돈으로 갚았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산이 빠져나가고요. 차변 쪽에는 인출금 기록하면 되는 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자본금이 줄어들어 버린 거지. 그죠? 그래서 차변의 인출금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지. 그죠? 그러면 차변의 자본의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기록되는 거래다. 4번. 그죠? 그래서 2, 3, 4는 수익 또는 비용이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답은 1번이다 이거지. 됐죠? 이렇게 풀어보았습니다. 자, 제 65회 기출문제 풀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좀 자신감이 생깁니까? 아하, 자, 우리 전부 공부했던 내용에서 나오죠. 그리고 혹시 내가 이 부분 기억 안 난다 그런 거는 본문 내용 다시 확인하셔서 복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수고했습니다.